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종목이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고가 행진의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60일선이 이제 거의 와서 추세를 전환해 놓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시 코스피 역시도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이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종목을 대응하고 그동안에 조정했던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열심히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있죠.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뭐냐면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오늘 전기차가 그동안 조정한 것이 강력하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럼 투자 집계 잠깐 한번 가서 보고요. 오늘이 누가 이렇게 오늘이 7일인가요? 그러면 외국인이 강력하게 코스닥은 기관과 외인이 굉장히 많이 거의 외의 기관들이 그동안에 팔다가 강력하게 매수했고요. 역시 외인들은 코스피까지도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지금 그럼 주도주가 뭐냐? 지금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림 PMP는 오늘 그동안에 이격이 너무 심해지면서 잠깐 조정을 왔죠. 그렇지만 밑꼬리 붙이면서 또 역시 아직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그동안 조정왔던 전기차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자, 보시면 역시 고점을 넘었고요. 그죠? 또 하나가 포스코 켐텍의 음극재 만드는 회사 역시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으면서요. 같이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서산 공장까지 새로 하면서 나간 것이 대주 전자재료 630%를 먹고 매도를 한 사람이 우리 유리원인데 제가 아직은 더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유리원 또 여기서 또산 사람이 있죠. 자, 아직도 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극재로다가 강한 종목은 역시 일진 머티리얼이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신고가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나가죠. 이렇게 주식은 계속해서 나가고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전문가로서 바이오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가는 종목은 얘뿐만 아니라 한참 조정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힘들었다고 그런 우리 유리원들을 오늘 강력하게 이렇게 조정을 나가서 오히려 더 세게 나가는 거죠. 추가 매수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멋지게 저 추세 이탈한 것을 벌써 돌파하게 나가서 조만간 멀지 않아 신고가를 낼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걸 계속 주가가 가는데 너무 고소공포증에 휘말리면, 근데 진짜로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올라서 부담돼서 못 사겠어요. 그래서 주가의 가치를 보는 것이지, 주가가 단순히 가격만 올랐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5G로 이제 가야 될 종목이 LG U+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죠. 그죠? LG U+가 조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밑꼬리 붙이면서 올라와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또 나가고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한광통신 부품주죠. 상당히 차트가 아름답게 만들어졌고요. FHIC 종목도 역시 너무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가 가장 이제 장비주들이 5G의 장비주가 나간 것이 우리가 산 것이 유비코스 너무 세게 나가지요.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유비코스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지금 5G 종목이 없나요? 또 최근에 사서 제가 멋지게 나가고 있는 종목이 서진 시스템. 다 5G의 장비주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뭘 사야 되는지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이 굉장히 강해서 와이솔이 또 신고가를 내고 있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지금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첫 번째가 역시 전기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엔터테인먼트의 JYP 엔터테인먼트 역사적 고점을 넘었고요. 또 SM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죠. 그죠. SM 역시 굉장히 강하게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려고 직전까지 가 있어. 여기서 끝날까요? 끝날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끝날까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신고가 행진을 가고 고소공포증에 걸리면 주가를 마음대로 들고 갈수 있는 자신감이 없고 기업의 가치로 봐야지. 주가로 보면 역시 아직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최근에 제가 끊임없이 적층 세라믹 때문에 MLLCC? 예, 이것이 뭐죠? 전기차에도 쓰여서 삼성 SDI하고 예. 이거는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한번 주행을 한번 충전하면 630km인가요? 예, 그래서 삼성 SDI는 당분간 더 들고 가야 될 종목이고요.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삼성 전기 역시 제가 강력하게 보유하고 또 3분기 실적이 또 좋아질 테니까 보유하라던 종목이 삼성 전기입니다. 역시 종목점 직전이죠. 다 이런 것이 뭐냐? 전기차에 대한 부품주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역시 다 함께 이렇게 차차차 가고 있는데 두려워서 못 사니까 수익 난 종목 보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 올라올 거라고 해서 전부 다 바닥만 샀더니 더 추세 하락하고 신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수익은 어렵겠죠. 자, 엔터테인먼트가 걔만 나가는 게 아니죠. 자, 어떤 종목이 더 나가는지 뭔 종목을 사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동안에 많이 조정했던 증권주가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샀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또 NH 투자증권이 빠른 속도로 추세를 강하게 올리고 있죠. 아,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왜 잘라요? 종목 하나 들고 있으면 잘 들고 가시죠. 많이 산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참 강하게 멋지게 나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오늘 나간 것이 역시 5G 장비주하고 그죠? 그다음에 증권주가 반등을 했고요. 증권주는 뭐 지금 주도주로 간다는 말을 못 하고요. 엔터주하고 그다음에 전기차하고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저는 IT 업체 애들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반등해주면서 역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유니테스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품주 스마트폰의 부품주인 와이솔이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그죠? 어떻게 사야 되냐?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늘 또 거기에다가 옷장사까지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서 바이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이오가 그래서 돈도 잘 벌면서 가는 종목을 사라고 그랬던 종목이 한올 바이오파마 역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강조했던 종목이 지금 제약주가 삼진제약은 오늘 나갔나 모르겠는데요. 삼진제약 오늘은 조정받았네요.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상당히 잘하고 있지요. 또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실적이 개선해서 매수했던 종목이 경동제약이지요. 자, 이렇게 멋지게 나가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또 하나 제약주 종목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파리 여행을 가자. 그것이 적립식으로 한번 투자해보자. 대한약품이었었지요. 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예요? 그럼 옷장사까지 오늘 갔지요. 누구지요? FNF가 신고가 행진을 또 나갔고요. 물론 이건 굉장히 500% 가까이 수익 나 있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고요. 대주전자 630%에서 한번 잘랐는데 우리 유리원은 잘랐는데 아직도 지금 또 조정받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면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다가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을 벌어집니다. 시장이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힐라코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또 신고가 행진을 가죠. 자, 힐라코리아도 가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인터도 역시 자, 두려워서 못 산다면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신세계인터
인터내셔널. 얘가 안 갈까요? 여기서 또 나가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사야 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제가 그죠? 너무 올랐어. 여기서부터 매수 계속 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나가니까 시장이 조종하는데도 이 종목들은 왜 이렇게 나가는 거냐. 그죠? 바로 이것이 주도주 가는 종목들인데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한참 올라와서 주도주 얘기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림 PMP가 갈 때 제가 여기서부터 주도주 간다고 끊임없이 이미 벌써 무료 방송에서 줄 때 우리는 주도주 간다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추가 매수하고 들고 간 겁니다. 여기 올라와서 주도주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미리 선행으로 여기서 주도주 간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과 몰로 가는 사람은 두려워서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도 역시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근데 처음 오셨으니까 그럼 무조건 사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요. 두려워서요. 아니 기업의 가치를 봐야지 주가로 보면 아무것도 못 산다. 바닥에 있는 종목 갈 줄 알고 샀더니 바닥에 있는 종목 땅굴로 더 내려가고 더 손실을 주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점점 더 간다. 비근한 예로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나 200% 났는데 자를까요? 이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자르긴 뭘 자르십니까? 200% 났는데 자른대요. 그래서 아니 200%가 나가 끝장이 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기업의 가치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러면 조정은 잠시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시장은 역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그걸부터가 우선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고요. 바닥에서도 어떻게 가는 종목인지 서진 시스템을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데 아이 설마 저게 갈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가겠지요? 멋지게 나갔습니다. 20일날 추천 나갔나요? 좋은 일입니다. 20일날이 언젠가요? 이날인가요? 네, 이날이었네요. 이날 추천 나가면서 좋은 일 벌어진다. 매수가다. 참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오늘 점핑 탁 나가면서 멋지게. 그럼 팔았나요? 안 팔죠, 당연히요. 그거는 뭐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그러면 지금 주도주가 가는 종목이 제약바이오, 옷장사 일부,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G가 나가니까 부품주, 그 다음에 대장을 잡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한 G시장이 우리 이번에 최근에 들어온 위원들 보니까 정말 답답할 정도로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고 손실을 끌어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는 종목, 주도주가 뭐가 가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반드시 배우셔서 그것이 진정한. 지금까지 종목들을 나열했는데 아직도 깎아주면 매수하고 하는 전략을 간다면 여러분은 더 좋은 수익으로 더 큰 수익,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고민 한번 해보시죠.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이렇게 급등 나갈 때가 아니라 깎아줬을 때, 자, 박스권에서 깎아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매물대에서 딱 걸려가지고 못 나갈 때 매수하면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수두룩한 얘기가 종목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래요. 아, 전문가님, 그, 지금 들어가도 뭐 유료방송 공부해도 살 종목이 있습니까? 참, 제가 그럴 때 보면 답답하죠. 대충 오늘은 폼페이가 4차 방북을 갖다가 취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북주의들은 전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조정 받고 나면 또 갑니다. 단 조건이 뭐죠?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 왜? 테마가 사라져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방송은 제가 다음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잠깐 잠깐씩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